해마다 봄이 되면 집 옆구리에 아주까리가 올라와요. 앙코르 아주까리라 할까요? 꽁투 아주까리라 할까요? 짧은 글 읽어볼게요. 지난 한파에 피해본 나무 하나를 드러냈다. 휑하니 이빠진 자리를 뭘로 채울까 하다가 올봄갓 올라온 아주까리 두개 떠서 그곳에 심었다. 2미터 넘게 쑥쑥 자랐다. 창문을 보기 좋게 가려주었다. 집 밖에서 봐도 풍경이 좋은데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는 풍경이 더 좋다. 한 폭의 동양화, 입체, 3D 동양화가 창틀에 붙박혀 있다. 창문 가리개로서 등급을 따져본다면 트리플 A, 후한 점수를 주겠다. 자연 채광이 밤낮 가능하고 밖을 가려주면서도 하늘이 넉넉히 보인다. 붉은 줄기와 푸른 잎들이 어울린 색상은 아주 선명하고 그 움직임이 생생해서 초고화질 4K TV를 보는 것 같다. 붉은 줄기에 큰별 모양 이파리들이 일렁거리는 거 보면 싫증나지 않고 보는 것이 즐겁다. 틈틈이 즐겨보기를 한다. 잔잔한 날, 심심하다고 이파리 손가락 한개 까딱까딱 하는 게 무척 귀엽습니다. 바람 부는 날, 꼭두각시 주린형이 되어서 바람이 이리 당기면 이리 휘청, 바람이 저리 밀면 저리 휘청합니다. 스텀 지나는 밤, 그 밤에 알았습니다. 아주까리는 춤바람 선생의 손이 잡혔습니다. 현란한 몸짓을 따라 하면서 발은 빠른 스텝을 따라가다가 그만 꼬였습니다. 서로 엉켜 콱 넘어갔습니다. 이 민망한 장면을 일부러 지켜본 건 아니고 우연히 내 눈에 마침 들어왔는데 자빠뜨린 것인지 자빠진 것인지 알쏭달쏭했습니다. 아침에 보니 부러진 데는 없었습니다.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